네, 오늘도 연합뉴스 TV에서 아침마다 국제뉴스 전달해주고 계시는 저희 연합뉴스 선임기자 선재규 선임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오늘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재밌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됐었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문제부터 좀 여쭤보려고 해요. 이게 이제 공동조정센터가 그 튀르키예 구터키 여기에 이제 마련이 돼 있고, 자 이게 이제 곧 수출이 가능하다 그러는데요. 진짜로 이제 가능해지는 분위기인가요? 러시아가 뭐 오데사항을 두 차례 공격하고 그래서 이게 예. 어떻게 될 건지 걱정들이 좀 있었는데 어제 그 예정대로 그 오픈을 했습니다. 튀르키예 국방장관이 어제 개관 축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여기를 주목하고 있다. 잘하자. 그래서 지금 2,500만 톤이 넘는 우크라이나 곡물이 수출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번 이게 그 에너지 위기 해결에도 하나의 모델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자.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 그 오데사를 비롯해서 세 군데 항구를 지정해 놓고 거기서 이제 곡물을 싣고 이렇게 흑해를 통해서 나와서 이제 이스탄불로 오도록 하는 그런 걸 이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가 늘 이제 우려하는 이제 들어 이제 곡물을 실어 들어오는 선박에 무기가 있으면 어떡하냐 이것도 이제 여기서 센터에서 공동으로 이제 통제를 이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로이터 통신이 오늘 새벽에 전한 걸 보면요. 화물선 한 척이 한만 톤에서 한만 톤에 2만 톤을 싣고 한 30시간 정도 항해를 하면은 이스탄불 항해 올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며칠 안에 수출이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국방차관이 조금 좀 약간 좀 살짝 딴지를 걸었습니다. 러시아 곡물하고 비료 수출도 지금 현실적으로 막혀 있는데 이게 지금 제재 대상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풀어라. 그러지 않으면 이 합의가 와해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크게 지장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AP통신이 오늘 새벽에 전한 걸 보면요. 그 화물선 선주들이 여전히 몸을 사리는 모양입니다. 예, 아무래도요. 뭐 예.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잘못하면 뭐 엄청나게 지금 뭐배 자체가 무슨 뭐 공격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예.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전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그 이제 이 조정센터에 한 이제 4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군인들도 같이 근무를 네네.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떨까? 지금 전쟁 중이니까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터키 사람이 이름을 밝히지 말아라 하면서 로이터 통신에 이 두 나라 군인들이 처음에는 말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제 개설되기 전부터 와서 이제 준비 작업을 했는데 뭐 아주 냉랭했는데 요새는 커피도 마시고 함께 앉아서 식사도 한다. 그래서 같이 오래 있다 보니까 글쎄요. 그래서 좀 약간 분위기 JSA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게? 분위기가 네. 좋아졌다. 그런 것도 그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 러시아 경제에 대해서 그뭐좀 코멘트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좀 전해 주시죠. 지금 러시아 그 서방이 계속 제재를 하는데 푸틴이 뭐잘 버틴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여기 대해서 조금 좀그 견해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IMF가 그저께 이제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를 내면서 이제 뭐 미국, 뭐 중국, 유럽 연합 같은 데는 그 올해하고 내년 성장 전망 그율을 많이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높였습니다. 물론 그래도 나쁩니다. 마이너스 6% 정도 이제 위축될 거라는 건데 그래도 이게 앞서서는 지난 4월 전망치는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마이너스 8%요? 8.5%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낮은 거거든요. 그 IMF 소위 이코노미스트는 초기 제재 초기에 러시아 중앙은행하고 뭐 금융 그쪽에서 좀잘 대응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값이 많이 뛴 것도 물론 큰 영향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그 성장 전망치 같은 경우는 러시아도 더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가 제재 누적 효과는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IMF에서 그 네. 러시아 성장률 전망치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걸까요? 지금 내년 성장 전망치 그 4월에는 마이너스 2.3%로 봤던 거를 이번에 마이너스 3.5%로 더 낮췄습니다.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 경제가 지속적으로 타격이 뭔가 있는 건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런 네. 식의 계속해서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러시아가 수출하는 거 그런 원자재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보지만 사실 러시아 수입 쪽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 예,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 미국 예일 대학에서 그 제프리 손넨벨트 경영대학원 교수가 이제 해가지고
한 15명 정도 그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결과를 나왔는데 어제 이걸 이제 미국 정치 전문 악시오스하고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인용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지금 뭐 러시아가 우리는 끄떡없다고 공식 통계를 여러 개를 내놓는데 그거는 자기가 볼 때는 자기들이 볼 때는 이건 거짓이다. 네. 그러면서 지금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수입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고 그래서 내수 그 생산내도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그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 문제도 러시아가 이제 푸틴이 뭐 칼자를 쥐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유럽보다 러시아가 더 아쉬운 것 같다. 이런 그 공수, 그 수급 측면에서. 그러면서 러시아가 천연가스의 83%가량을 유럽에 8라운드에 반해서 유럽이 그 유럽 같은 경우 수입의 46%만 러시아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만 비교해도 러시아가 그렇게 큰 소리만 땅땅 칠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자본 문제도 있을 거고 외국 네. 자본도. 그래서 지금 네. 그 이 보고서는 또 이어서 그 지금 한 1,000개가 넘는 그 글로벌 그 다국 기업들이 다 이제 러시아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네. 아예 이제 안 간다는 네. 기업들도 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안 돌아가겠다고. 여기 대해서 이제 이 예일대학 분석은 러시아 GDP의 한 40% 가량을 이런 외국 기업들이 담당해 왔는데 이제 나갔는데 그 다시 돌아올 그런 그 희망이 굉장히 없는데 이거는 지난 30년 동안 그 러시아에 많은 외자가 들어오고 투자가 들어온 게 이제는 이제 빠져나가고 이게 이제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러시아 경제가 뭐 좀 이렇게 전쟁이 좀 끝나고 해서 이렇게 좀 회복 조짐으로 가도 이런 큰 그 기반이 하나 빠졌기 때문에 그 회생으로 간다는 걸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는 이제 서방이 계속 제재를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그 강도를 높여갈 경우에는 러시아 경제가 붕괴 추세에서 빠져나오는 게 거의 힘들 것 같다고 그렇게 또. 그런데 러시아에 이제 자본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제 여러 번 이제 했지만 이번 경우에는 보면은 좀 가치의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네. 그냥 단순하게 경제적인 문제만 네. 있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인도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네. 요즘 글로벌 기업들이 뭐 돈 버는 것보다도 가치의 문제가 있어서 나는 러시아하고 비즈니스 안 하겠다. 그렇게 사실 전쟁 초에 그 발표한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급망 문제가 그동안에는 이제 공급망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얽혀 있고 분업화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전쟁 때문에 이제는 끼리끼리 해가지고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중국, 러시아, 이란 같은 데도 서로 이렇게 해서 나눠지니까 이제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도 그런 틈새 끼어가지고 뭔가 좀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네.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가치 문제도 연계되기 때문에 오히려 돈만 되면은 돈만 맞으면은 뭐 언제든지 되겠지만 이게 이제 거기다가 이런 가치 문제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얽히게 되면은 더 복잡해지는 거죠. 사실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가치라는 것 밑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거보다 더 큰 금전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또 깔려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이런 와중에 사실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외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이런 뭔가 이런 좀 여유를 보이려는 메시지를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러시아가 안 그래도 이게 독일에 어떻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나토랑 이제 EU의 가장 뭐 수장격인 국가인데 옛날에 이제 총리였던 슈레더를 이제 모스크바에 초청을 해서 이제 또 뭔가를 또 하려고 보여주려고 이런다고요. 지난 3월에도 모스크바 가서 그때는 푸틴을 만났죠. 네네. 만나고 그래서 그 전직 독일 총리인데 지금 이 현 독일 정부에서 그렇게 썩 좋게 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슈레더 전 총리는 부인이 그 한국계 그 다시 재원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김소연 그런 분인데, 예. 예. 그렇죠. 한국 분이셨죠,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또 한동안 국내에서 엄청난 그 화제가 됐었죠. 예. 그 나이 차이도 많고 뭐 전 부인하고 이혼할 때도 뭐 이것 때문에 아주 뭐 티격태격했다는 네. 얘기 있었는데. 일단 그 러시아 그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하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어제 전한 걸 보면요, 지금 모스크바를 간 모양입니다. 갔는데 독일 정부 대변인이 가기 전에 우리가 하고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 슈피겔이 그렇게 보도를 앞서서 했거든요. 이 사람이 가서 러시아하고 에너지 공급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독일 정부 대변인이 브리핑하면서 우리는 그런 거 사전에 만난 적도 없고 이 사람 개인 비즈니스 가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인이 슈피겔에
우리 남편이 모스크바 가는 게 에너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거다. 뭐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좀 남편을 좀 멋있게 보이고 싶었든지 그랬는데 정작 본인은 나 모스크바 가는 건 휴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 뭐 전직 총리가 더군다나 이제 그 러시아 쪽을 위해서 비즈니스 그 컨설팅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놀러만 가겠냐. 하긴 지금 휴가철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모스크바 어디 뭐 깐느나 어디 이런 데 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 대해서 또 크렘린궁의 대변인도 뭐라고 했습니다. 그저께 기자들이 트뤼도 총리가 오는데 푸틴 대통령하고 만날 계획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스케줄은 잡혀있지 않은데 뭐 그렇다고 꼭 만나지 뭐 안 만날 거다. 나는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이기를 요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 간의 소통이 전처럼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 글쎄. 아, 둘 중에 하나는 좀 변했다 이런 얘기 같네요. 아, 글쎄 그러니까 네? 이제 전직인데 네.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가스프롬 뭐 가스프롬에 무슨 뭐 컨설팅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네. 돈도 엄청 챙기는 걸로 그렇게 이제 외신 보도가 됐었는데 이젠 조금 약발이 떨어진 거. 원래 전직이라는 게 그 뭐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저전 이 어쨌든지 푸틴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고 네. 그런 사이인데 그래서 일단 독일하고 러시아가 또 가스 문제를 놓고 또 묘한 신경전도 벌리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중동 쪽에 그 뉴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전해주세요. 이란 관계되는. 네. 이란이 그 미국 이제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똑같은 동병상련이죠. 네, 러시아 그렇죠. 미국 네. 제재를 받고 네. 예. 그런데 또 이란이 또 뭐 또 러시아가 워낙 원유를 싸게 파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몇 안 되는 시장까지도 치고 들어오니까 좀 대형 마트가 무슨 뭐 중, 그 재래시장 치고 들어오냐 막 이런 식의 불만도 보였었는데 일단 그래도 이란도 엄청 이번에 재미를 본 것 같습니다. 아, 이란. 그렇겠죠. 그, 예, 네. 이란 석유 장관이 네. 어제 자기네 그 이란 국영통신을 통해서 이란은 저 이 분기 기준이 또 다르네요. 이란역 기준으로 해서 1분기가 3월부터 7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 그 기간에 네. 가스 팔아가지고 번 돈이 한 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조 2천억 원. 이게 작년 전체 그 가스 장사해서 본 거하고 같은 규모다. 한 분기에만 판 게 이미 예. 작년만큼 팔았다. 많이 팔았다. 그러면서 이제 예. 지금 뭐 이라크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그 아자데간 유전 같은 경우 이제 자기네가 하루에 지금 한 20만 배럴을 생산을 하는데 이것도 곧 한 60만 배럴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니까 요새 아주 비즈니스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 덧붙여서 유전하고 가스정 개발을 위해서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 러시아를 딱 네. 끄집어냈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최근에 그 보니까 이란 국영 석유 회사하고 가스프롬하고 한 400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한 52조 3천억 원 정도의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체결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저도 보니까 이번에 러시아하고 이란이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 매장량이 1, 2위로 가장 많은 나라로 되어 있네요. 네. 아, 그 정도인가요? 네, 이란이요? 네, 그렇게 되어 네.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위기가 곧 기회라고 뭐 두 나라도 무슨 뭐 할인폭 가지고 티격태격하지만 양 막 그냥 밀어대니까 자기들끼리는 또 그 안에서 우리끼리 뭉치자 해가지고 그런 게 더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풍선효과 꽉 누르면 다른 쪽에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참 그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하신 대로 세계 2위 생산국가라고 하면 유럽 같은 데는 이쪽으로 오히려 잡으려고 했을 텐데 이제 1, 2위가 또 이렇게 합작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유럽에는 또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이겠네요. 그리고 또 뭐 앞서서 이란 경제부가 예. 그 발표한 자료가 그 이걸 로이터가 전했는데 원유 수출이 원창 늘어나가지고 이제 이란 기준 지난 1분기에 국고 수입이 한 해 전보다 580% 증가했다. 아. 그러니까 미국 보고 들으라는 얘기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그 제재를 그렇게 해도 올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돈은 또 훨씬 많이 벌었군요. 사실 이란이 OPEC에서 굉장히 산유 생산량이 네. 많았는데 네네. 이제 미국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많이 그렇죠. 뒤로했는데 이란이 뭐 해볼 테면 해봐라. 지금 뭐 핵합의도 일단 이란이 지금 우리 안에 하고 빠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참 바이든. 이번 사태가 이란을 좀 다시 되돌려 놨네요. 바이든의 지지율을 네. 또 떨어뜨리는 요소가 또 하나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지지율인데 참. 예. 여러 가지로 올해 11월 여러 가지로 참 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걱정도 되고요. 자, 중동 얘기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확실히 중동이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에너지 생산하는 국가들이 올해 들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다양한 행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바이든이 최근에 이제 왔다 갔는데 언론에서는 이제 바이든이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요.
또 사우디 왕세자가 이제 또 적극적으로 뭔가 좀 이제 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좀 나서는 좀 이런 행동들이 있네요. 글쎄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무함마드 빈 살만 뭐 그리고 네. 뭐 이름이 굉장히 긴데 저건 뭐 무함마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그 카시코지 그 반체제 언론인 뭐 암살의 배후 인물이라는 그런 뭐 미국 정보부 분석까지 네. 나와서 이것 때문에 트럼프도 막 그냥 이 사람 뭐 몰아붙이고 또 바이든은 아예 왕따 시켰다가 한 2주도 채안 됐죠. 바이든이 그냥 할수 없이 가서 좀 만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바람에 출국 금지가 풀린 것 같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번 그저께 이제 카시코지 사건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이제 그리스에 갔습니다. 가서 총리 만나가지고 에너지 뭐 이런 것들 협력하자. 뭐 재생에너지 싸게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협정도 서명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프랑스도 간다고 합니다. 마크롱이 요즘에 조금 좀 미국으로 봐서는 좀 삐딱하죠. 계속 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이제 틈새 파고드는 모양인데. 지금 여기 대해서 뭐 미국 라이스 대학 그 연구원 얘기는 이번에 유럽 방문이 매우 상징적이다. 그야말로 출국 금지가 풀린 것 같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러시아 그 에너지 카드 때문에 사우디에 대해서 좀 화끈하게 좀 증산해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애만 태우는 상태인데요. 그렇죠. 예, 이런 상태인데요. 사우디는 이제부터 이제 슬슬 움직일 모양입니다. 예, 그 보니까 이또 사우디가 사실 이제 그동안 뭐 건물도 보면은 뭐 이제 가장 세계에서 높은 건물도 짓고 그 돈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를 과시하는 이런 좀 건설 프로젝트 이런 거를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 또 어마어마한 거를 하나 더 발표를 했더라고요. 두바이 쪽을 많이 벤치마킹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우디 국부 펀드가 돈 되고 사실 사우디는 이제 세계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인데 지금 자기들도 앞으로 이제 이 화석 연료는 이제 언젠가 종말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기억하시지만 비전 2030인가요? 네, 그걸 이제 이 그렇죠. 사람이 네. 이 왕세자가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게 본인이 얘기를 했었죠. 이른바 저탄소 미래형 스마트 도시 네옴이라는 거. 이거를 이제 하는데 이 규모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쪽 얘기는요. 홍해하고 인접한 사막하고 산악지대에다가 서울의 44배 규모로 저탄소 친환경 스마트 도시를 짓고 궁극적으로 900만 명이 살도록 하는데 더 재밌는 거는요. 보니까 높이가 500m 정도 되는 쌍둥이 빌딩을 100km 정도로 그러니까 빌딩 모든 게 빌딩 안에 들어가 있는 그야말로 완전히 그저 영화 그 SF 영화에 나오는 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 뭐 친환경 자동차도 없고 벨트 타고 이동하고 뭐뭐 뭐 녹지도 조성하고 해서 이제 그런 걸 한다고 하는데요. 참 대단합니다. 지금 이 사람 얘기는 그 이걸 해서 사우디 증시에다가 상장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세계 3대 증시로 충분히 할수 있다. 자기 목표다. 하는데 저는 바이든이 좀 발동을 걸어줬습니다. 네. 그 저희가 방금 이제 그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네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여기도 화면에도 보면 나오신 저기 이제 이게 이제 조감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짜로 폭이 엄청나네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여기까지가 500m고 이게 이제 이 길이로 전체로 이렇게 도시를 아예 만들어 이게 버린다. 전부 표면이 유리처럼 빛난다는 예, 겁니다. 그렇게 돼 그래서. 있네요. 그리고 뭐 내부에는 무슨 뭐 이렇게 뭐 식물도 키우게 돼 있고 이게 그 보니까 SF 자동차도, 영화가 아닌가 지상용 싶은데요. 자동차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네. 벨트로 이동하고, 예. 뭐, 장시간. 근데 중동은 보면은요. 저렇게 이제 빡크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뭐 엄청 겉은 멋있는데 사실 가보면 하드웨어만 되어있지 또 소프트웨어는 안 저 안에 무슨 쫓아와가지고요. 스키장도 뭐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는 저렇게 해놔도 또 소프트웨어가 안 돼가지고 실제로 안에서 뭐 즐길 수는 없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뭐든지 스토리가 없으면요. 하드웨어만 있으면 안 되죠. 스토리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래서 결국 중동이 저런 거를 자꾸 하는 거 보면 요번에 그 유가 오르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요번에 또 계기로 한번 삼아 보겠다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는 거 같네요. 그래서 중동 뭐 문화장관이 뭐 우리 그 케이팝 그 대표 지금 프로듀서 뭐 만나가지고 뭐 예. 자기들이 뭐 한다는 것도 이런 하드웨어는 가능한데 컨텐츠는 자기들끼리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이기도 한데 참 글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지금 사실은
이 기후 위기라든 게 이런 거를 하는 거구나. 그렇네요. 예, 정말 네. 나무를 더 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착잡합니다. 예, 참 그래도 또이 화석연료의 참 아이콘이었던 이 나라가 또 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이 방향을 바꿔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또참 대단하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 프로젝트도 과연 이제 어떻게 진행이 돼서 정말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합니다. 이 화면이 너무 대단해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예, 재미있는 국제 뉴스 그리고 저희 그 금융시장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이 국제 이슈들 오늘도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